서울시 종로구. 간만에 날씨가 맑게 개었다. 집안에서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는 22살 엄수 씨.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데. 뭐 보세요? 아, 얘 천장이나 나눔이요. 한국 저작권 위원회 캐릭터인데 진짜 귀엽지 않아요? 엄수 씨 표정이 굉장히 신나 보인다. 아마 캐릭터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 이내 짐을 챙기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엄수 씨. 외출을 할 모양이다. 어디 가세요? 아, 오늘 팀원들이랑 영상 기획 회의가 있어서요. 외출하려고요. 거리를 걷는 엄수 씨. 그런데 핸드폰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열심히 말하고 있다. 저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고 2019년에 만들어졌으며 사용, 연구, 복사, 소정, 재배포가 가능하지만 유료 판매는 할 수 없고, 이 이미지는 계절 일러스 48번, 저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고 2018년도에 만들어졌으며 저작자와 출처만 표시한다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아, 오늘도 빠짐없이 다 맞췄네요. 역시 이렇게 머리를 풀어줘야 상쾌하다니까요. 하루의 시작을 저작물의 정보를 읊는 것으로 여는 엄수 씨. 저작물의 정보를 모두 외우고 있는 모습이 역시 저작권 척척 박사답다. 모임 장소에 도착한 엄수 씨. 왠지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아무래도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는 듯하다. 엄수야, 우리 이번 기획회의 시작한 지 5일이나 지났어. 뭐 말을 좀 해봐. 의견을 좀 내보라니까? 아니, 이대로 끝낼 거야?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유라도 들어보자. 내가 전에 말했을 텐데, 저작권자한테 이용 허락 받기 전까지는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 허락 받기 전까지 회의? 생각도 하지 마. 그거 꼭 받아야 되냐니까? 이미 메일 보내놨고 그거 며칠 동안 답장 없으면 써도 된다는 거 아니겠냐. 그 사람이 뭘 또 안 된다고 하겠어? 그냥 사용하자, 응? 그래, 엄수야. 출처만 적으면 된다니까. 나중에 그냥 사용료 주면 될 거 아니야. 헤이, 잠시만. 자, 얘들아, 어쩜 다들 그렇게 큰일날 소리만 하니? 잘 들어. 첫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둘째,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썼다가 나중에 저작권자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출처 명시와 이용 허락은 완전 별개의 문제다. 넷째, 사용료를 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했지. 그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알겠냐고. 열띤 설명을 마친 엄수 씨. 고개를 돌리니 마주한 것은 팀원들이 떠나고 남은 빈자리뿐이다. 기획은 해야 되고, 아, 이러다 영영 이용 허락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아무래도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엄수 씨는 과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보내놓은 메일은 내 주소 이용자가 잘못됐다고 나왔고, 아, 온갖 검색 사이트를 뒤져봐도 위원회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나 살펴봐도, 아, 어디에도 저작권자가 안 나오잖아. 아, 오빠 이제 포기할 순 없는데 어쩌지? 여보세요? 야, 엄수야, 우리가 방법 찾아냈다. 이거 신청하면 돼. 법정 허락 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대. 이제 이거면 너도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거지? 오, 맞아. 법정 허락 제도가 있었구나. 역시 내 친구들밖에 없다.